인터뷰 300회 특집 상상대로 2030 음성실을 향해서 네 불철주야 네 살 빠진 거 보이시죠? 네 조병욱 군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여기 이렇게 음성 군청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음성을 꼭 와야겠더라고요. 명작 페스티벌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여러분 아우 음성 품바 축제도 곧 열립니다. 3년 만에 들어보는 소리가 맞다 야 역시 야 우리 군수님 예리하셔. 아 죄송합니다. 네 3년 만에 여러분 음성 품바 축제 네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네 그때는요 정말 음성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네 꼭 와서 음성 품바 축제 명작 페스티벌 음성 맹동 수박이라든지 햇살의 복숭아라든지 음성 고추 여러분 정말이지 음성이 매력 덩어리예요. 맞죠? 맞습니다. 네 누님 아 제가 스피드하게 진행할 건데 예. 여기 보면 이제 시간이 3초로 땡땡땡땡땡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스 같아요. 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있는 그대로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음성군수 조병욱입니다. 아 좋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모범생이었다 아니었다 야 의외인데요. 부모님 속 많이 썩인 것 같아요. 야, 군수가 되고 나서 울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야 이게 내가 어렸을 때 처했다면 30분 안에 베프가 3명 온다 안 온다 온다. 아, 야.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가 계획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탕수육은 부먹, 찍먹? 역시 고소한 찍먹. 찍먹? 네. 음성에서 가장 잘하고 싶은 건 사실 이거다. 역시 품바. 품바! 야 여러분 꼭 오세요. 우리 군수님이 보증했습니다. 내가 만약 군수가 안 됐으면 이것이 됐을 것이다. 역시 난 농사꾼이라 농부. 농부. 야 최근에 감명 깊게 본 영화나 드라마 제목은? 한산. 한산. 야 감명 깊게 봤습니다. 혹시 울으셨네? 울진 않았고. 느낌은 많았습니다.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역시 파랑. 파랑. 이번 선거에 나오면서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음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다. 없다. 네.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이분이다. 있다. 야, 누굴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내가 가장 기분 좋을 때는? 역시 자고 일어났을 때. 아, 네. 자고 일어났을 때 리프레시 되니까. 자, 나에게 10일간 휴가가 주어진다면? 계획이 없다. 계획이 없어. 휴가를 가본 적이 없는 거야. 자, 음성에 대통령이 내려와서 이루고 싶은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준다면 꼭 이걸 이뤄주세요. 음성 시건설. 나는 다시 태어나도 군수를 하고 싶다. 하겠다. 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요제. 아우, 사모님! 사랑받고 있어요! 10년 후 나의 꿈은? 촌노. 야. 네, 이상, 조병욱 음성 군수님과의 예, 스피디. 아주 그냥 빠르게 즉석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아까 학생이었을 때 모범생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부모님 속을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해 듣고 싶네요. 글쎄요. 어렸을 적에 되게 학교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농땡이도 많이 친 것 같고. 동땡이 이거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동땡이. 용돈도 잘 안 주셔서 한 것 같고. 네. 좀 많이 속였을 겁니다. 야, 그러면 음성 조병욱 군수님의 흑역사 용돈도 삥 하셨던 이야기를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이제 군수 5년 차. 네. 아까 이제 울어보셨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이지. 아, 면
머리를 싸매더라고요. 보기에는 저기지만 이 백조가 물밑에서 막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지자체장님들이요 정말이지 그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몇 번이나 울으셨고 스토리 있으면 하나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선 가장 그 뭐 울었다는 거가 마음속으로 울은 거죠 사실. 아 이건 아니요 마음속으로? 근데 이제 우선 네. 이 2020년도에 우리 음성에 정말 엄청난 수혜가 났었거든요. 북부 지역에. 맞아요. 정말. 생극, 강곡, 네. 삼성 이쪽에 많이 났을 때, 정말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났고, 인명피해도 두 명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 네. 정말이지. 이 수혜가 나면요. 우리 단체장님 잘 못 주무세요. 예, 네, 그거 그쵸. 다시 또 정상화 하기까지에 정말이지. 네. 음성에 뭐 네, 대통령 누가 되든 와가지고 소원이 무엇이냐 하니까 아까 했는데 뭐 2030년 음성시 승격은 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음성 군민 모두의 소망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네, 말씀드린 거고 지금 2030년 시승격으로 해서 특히 민선 8기 4년은 시승격의 기틀을 다지는 초석을 뭐 주거라든가 생활 인프라라든가 그런 걸 확충하는데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볼살 빠진 거 보이시죠? 제가 작년에 이거 바로 여기서 뵀는데 1년 만에 봤는데 이렇게 되신 거예요, 완전히. 설마 군수님 이거 막 이렇게 종이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니시죠, 이거? 아, 좀 식사도 좀 제트하시고, 예, 해가지고 좀 다시 좀 살 좀 이렇게 좀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준 아닌가? 마지막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가슴 예. 따뜻할 수 있도록 예. 덕담, 희망 메시지 하나 좀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번 11호 태풍은 우리 음성을 비껴나가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내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음성 군민 여러분, 2030년 음성시 승격, 상상대로 음성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앞장서서 열심히 뛰고 반드시 2030년 시 승격 만들어내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보시나요? 상상대로 네 음성 국민의 행복과 음성시 승격을 위해서 저희 군수님께서 앞에서 치고 나가실 테니까 우리 음성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간신, 협조로 정말이지 후세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음성 군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이렇게 바쁘심에 제임스 TV 청주일보 300회 희망 인터뷰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에서 9월 21일부터는 음성 품바축제가 그리고 10월 5일부터는 명작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관광객 여러분, 음성에서 만나요.